안녕하세요. 압구정 SMB 안과원장 유승열입니다. 시력교정술은 크게 레이저를 이용한 시력교정술과 렌즈 삽입술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시력교정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력교정술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력자의 원인 골절 이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빛이 안구에 들어와서 망막에 정확히 초점이 맞춰져야 시력이 좋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빛이 안구 내에 들어가서 초점이 망막 앞쪽에 맞춰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를 근시라하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오목렌즈를 사용하여 빛의 굴절을 감소시켜 빛의 초점이 망막에 맞춰지게끔 교정을 합니다. 이와 반대로 원시는 빛의 초점이 망막 뒤쪽에 맞춰져야 되겠는데 이럴 경우에는 볼록렌즈를 사용하여 빛의 굴절을 증가시켜서 초점을 앞으로 당겨서 망막에 맺히게끔 교정하게 됩니다. 수술을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시 때는 이 각막을 깎아서 편편하게 만들어주면 빛의 굴절이 감소되어 빛의 초점이 뒤에 맺혀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원시일 경우에는 각막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이 각막 주변부를 깎아주면 각막이 조금 더 볼록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빛의 굴절이 증가되어 뒤에 있던 초점이 앞으로 당겨져서 잘 보이게 됩니다. 난시는 각막이 있으면 이 각막의 방향에 따라 굴절력이 달라서 초점이 여러 개 생기는 경우인데 이 방향에 따라 각막 깎는 양을 조절하여 이 초점이 망막에 단 하나로 맞춰지게끔 교정하게 됩니다. 레이저를 이용한 시력 교정 수술은 각막 실질을 깎아서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막의 구조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각막은 다섯 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각막 상피, 각막 실질, 각막 내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각막 상피와 실질 사이에 보호막 막 그리고 실질과 내피 사이에 데스매스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레이저 시력 교정술은 이 중에서 각막 실질을 깎아서 굴절 오차를 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PRK 시력 교정술은 전에 우리가 흔히 엑시모 수술 했던 그런 수술 방법인데 이 수술은 각막 상피를 물리적으로 제거한 후에 노출된 각막 실질을 엑시모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하여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을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단계로 각막 상피를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노출된 각막 실질을 엑시모 레이저를 이용하여 굴절 이상을 교정한 후에 결국 이런 상처가 남기 때문에 상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치료용 렌즈를 덮어줍니다. 다음은 마이크로 라식인데 이 마이크로 라식은 마이크로 케라톰 즉 미세 각막 절삭기란 칼날을 이용하여 각막 절편을 만든 후에 노출된 각막 실질을 엑시모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하여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먼저 이게 마이크로 케라톰입니다. 미세각막 절삭기인데 이 미세각막 절삭기는 우리가 쉽게 대패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패와 같은 미세각막 절삭기로 각막 표면을 밀면 각막 상피와 각막 실질로 구성된 각막 절편을 만들어주게 되었고 이 각막 절편을 한쪽으로 밀어낸 후에 노출된 각막 실질을 엑시모 레이저로 굴절 이상을 교정하게 되고 한쪽으로 밀었던 각막 절편을 다시 원위치시키면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라섹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라섹은 각막 상피를 밀어내어 상피로만 구성된 각막 상피편을 만든 후에 노출된 각막 실질을 엑시모 레이저로 제거하여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인데 이 수술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단계별로 살펴보면은 첫 번째 각막 표면에 이런 링 같은 걸 놓고 여기다 알코올 담아갖고 각막 상피와 각막 실질이 쉽게 분리되게끔 한 후에 각막 상피를 스팬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노출된 각막 상피에 엑시모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하여 굴절 이상을 교정한 후에 한쪽으로 밀었던 각막 상피편을 원위치 시킨 다음에 이 각막 상피편은 워낙 약하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라식과는 달리 치료 컨택트 렌즈로 덮어줍니다. 다음은 레이저 라식 수술이 있는데 이 레이저 라식 수술은 앞에 살펴보았던 마이크로 라식에서 마이크로 케라톤 미세 각막 절삭기를 이용하여 각막 절편을 만든 대신에 이 레이저 라식에서는 펨터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 절편을 만든 후에 노출된 각막 실질을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하여 굴절 이상을 교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편수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각막 절편을 만든 후에 각막 절편을 한쪽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노출된 각막 실질을 엑시머 레이저로 제거하여 굴절상을 교정한 후에 각막 절편을 다시 원위치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일 라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라식에서 각막 상태를 제거하거나 라식에서 각막 절편을 만드는 대신에 그냥 원 상태의 각막 상태에서 제거할 각막 실질 조각편을 만든 후에 2mm 절개창을 통하여 이 미리 만들어진 각막 실질 조각편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이 수술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펨토초 레이저를 이용하여 제거할 각막 실질 조각편을 만든 후에 2mm 절개창을 만듭니다. 2mm 절개창을 이용하여 제거될 각막 실질 조각편을 빼낸 다음에 수술이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리면서 엑시머 레이저와 펨토초 레이저 두 가지 레이저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엑시머 레이저는 레이저 시력 분수의 각막 실질을 제거하는 데 이용되는데 이 엑시머 레이저는 영향받은 열 에너지 부위가 광범위하게 작용되어 원하는 깊이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모든 각막이 제거되게 됩니다. 이에 반면에 펨토초 레이저는 레이저 라식 각막 절편 제작과 스마일 라식에 사용되는 장비로 원하는 깊이의 위치에만 열 에너지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적으로 쪼개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다섯 가지 수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PRK 시력교정술은 결국 라섹 수술로 대치되었고 마이크로 라식은 레이저 라식으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라섹, 레이저 라식, 스마일 라식에 대한 단점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라섹은 각막 상피를 제거하고 각막 실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조직 파괴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통증이 많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지만 각막 구조 자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장점이 있어서 기계적으로 튼튼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이저 라식은 각막 절편을 만든 후에 각막 실질을 제거하고 각막 절편을 다시 잡기 때문에 빨리 회복되고 통증이 비교적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스마일 라식은 라섹과 레이저 라식 수술의 장점을 결합한 수술로서 라섹에서의 상피를 제거하거나 레이저 라식에서의 각막 절편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각막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어서 빨리 회복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저 시력 교정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라섹, 레이저 라식, 스마일 라식은 각기 장단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또한 환자분들도 모든 눈이 다 각기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은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통하여 정확한 눈의 특성을 파악한 후에 경험 있는 의사에 의한 적합 수술을 건의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 레이저 시력 교정술 살펴봤고 다음에 좀 더 좋은 정보를 갖고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